네, 안녕하세요. 이민호입니다. 제가 11월 11일 날 드디어 여러분들과 일본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. 단독 이벤트로는 거의 1년이 넘은 듯 싶은데요. 너무 기쁜 마음으로 네, 기다리고 있습니다. 네, 이번 이벤트는 국가연합의 친구들 아시아 퍼시픽 우정이라는 테마로 진행이 되는데요. 그 사망자가 30만 명 이상이었던 아이티 대지진과 남미 칠레 대지진의 피해를 회복하자는 좋은 취지의 행사입니다. 저도 세계인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번 이벤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.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정말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또 오랜만에 일본에 방문하는 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냈으면 하는 정말 바람입니다. 모두 11월 11일 날 위성극장에서 개인의 취향이 이제 방송이 돼요. 제가 꽃보다 남자 이후에 차기작이 이제 방송이 되는데 둘의 사랑 얘기가 아주 재밌게 펼쳐지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11월 11일 날 돼요.